안녕하십니까? 6시내 고향입니다.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곳곳에 보이지 않는 빙판길이 많습니다. 어르신들 외출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네, 빙판길 걸으실 때 평소보다 보폭을 좀 좁게 하시고요. 네.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합니다. 꼭 장갑 끼시고 밖으로 꺼내셔야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예, 오늘 첫 소식은 창원에서 김소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창원입니다. 매서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엔 다른 계절에 비해 작물이 적은 편이죠. 하지만 통영 비진도에는 한겨울에도 풍성한 먹을거리들을 맛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넉넉한 인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더욱더 풍요로운 섬 비진도. 오, 많다! 오! 오! 그러니까 보배롭다니까. 푸짐한 비진도의 풍성한 겨울 맛을 소개합니다. 한려해상 국립공원 안에서도 절경으로 꼽히는 비진도. 비진도를 둘러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어머. 가파른 산길을 오른 끝에 드디어 비진도의 비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오, 이게 모양이 무척 독특하네요. 바다 사이에 길이 나 있는 거죠? 네. 이게 우선 물빛이 참 신비로워서 예쁘네요. 정말 아름답죠? 네. 비진도의 맛을 보여줄 외양마을입니다. 모래도 굵고 햇살도 좋고. 어휴, 안녕하세요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에이, 반갑습니다. 예. 이 비진도 경치가 정말 환상적이에요. 경치만 환상적인 게 아니고 바다 속의 보배, 육지도 보배이고 그렇습니다. 아, 그 비진도라는 이름이 그러면? 예. 견줄비 보배진. 오! 보배 견줄만 하다고 비진도입니다. 우와, 보배 견줄만 하면 요 쑥쑥들이 뭔가가 아주 많겠네요. 예. 아니, 그나저나 겨울철인데 뭐 먹을거리가 많이 있을까요? 예, 바닷속도 있고 육지도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. 오,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요? 일단 육지부터 가볼까요? 육지부터. 한겨울 매서운 바닷바람이 부는 섬마을에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궁금했는데요. 이게 다 뭐예요?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시금치! 언땅을 뚫고 자란 파릇파릇한 시금치였습니다. 시금치네요. 야, 아주 푸르른 게. 아니, 근데 시금치인지 사람인지. 아, 일부러 저런 옷 입으신 모양이에요. 어머니, 아버님이신가? 힘드시죠? 빛깔이 똑같아요. 아니, 근데 이렇게 햇볕도 잘 드는 데 있어서 그런지 시금치 잎도 반짝반짝 빛나요. 그렇지요. 약간 이렇게 꽃다발처럼 생겼어요. 꽃만치. 네, 꽃처럼. 그리고 되게 촘촘하고. 이제 우리 바다 해풍을 확 많이 먹어놓게나 시금치가 억수도 좋거든요. 이제 이러니까 시금치가 잘 크고 병도 없고. 이 뿌리 한번 보세요. 뿌리가 이리 돼야 뿌리가 다 이리 돼야 상품이 되거든요. 이 뿌리 부분이 짙은 게 좋은 시금치입니다. 온몸으로 해풍을 맞고 자란 비진도 시금치는요, 한때 금초로 불릴 정도로 마을의 효자 작물이었습니다. 비진도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시금치 많이 했어요? 네. 옛날 돼서 시금치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아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시집도 보내야 되고 손지들 용돈을 또 줘야 될까요? 아이고, 그러네요. 한겨울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자란 비진도 시금치는 맛도 특별했습니다. 그리고 요즘이 시금치 맛있을 때 맞죠? 달지? 요즘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그 사과 생으로 먹어도요. 사과 맛있어요. 달아. 사과 같아요? 네, 사각사각하거든요. 비진도의 첫 번째 겨울맛 시금치 수확 성공. 와, 이렇게 시금치 안 가득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어야죠. 예, 시금치 맛있게 먹고 다음은 바다로. 바다로? 비진도의 두 번째 맛을 찾기 위해 도착한 바다인데요. 비진도가 진짜 왼쪽